안녕하세요. 입시왕 면접극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내 최초 리얼리티 관찰 입시 예능 입시왕 면접극장이고요. 네, 실제 대입 면접 후기를 직접 재연해 보면서 실전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또 면접에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국내 최고의 면접 지도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시학에서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이세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세훈입니다. 네. 제가 또 면접에 또 일가견 있거든요. 제 논문을 심지어 설득에 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 실제 논문 주제가 실제 논문 주제가 설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교수님들은 설득을 못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뭐 송문영 선생님도 면접 지도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약 15년 이상이요. 네. 면접은 이제 수시 옛날에 이제 그 입학 사정관 때부터 막.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면접 지도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은 거의 살아있는 화석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오히려 더 그 집중해서 그 얘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아이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더 이렇게 본인이 말을 못해서 면접 지도를 잘한다다 송문영 선생님 그리고 논문 주제를 면접으로 설득을 없으면 이세훈 선생님 저도 오랫동안 면접 지도를 했는데 저도 합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약간 자신감도 있고 제가 원래 뭐 잘한다고 잘 자랑 못하는데 면접은 뭐 나랑 하는 애들 거의 다 붙더라고. 그렇죠. 네. 아니 작년에 저희 면접 네. 그 수업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 연락 온 것 보면 저는 네. 80% 이상 합격? 뭐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나라 최고의 면접 전문가들과 함께 면접극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공별로 지금 면접 재연을 해봤어요. 해봤고 좀 아이들이 관심 있는 에이. 전공들, 좀 많이 지원했던 전공들 에이. 이런 전공들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식품 관련 전공, 네. 예, 식품 영양, 식품 공학 뭐 이런 관련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많은 아이들이 생명으로 3년 내내 준비를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식품으로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식품 경쟁률 요즘 장난 아닙니다. 식품공학, 식품영양, 네. 식품영양, 식품공학과에 지원했던 아이의 실제 면접 후기를 저희가 재연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보조 출연자를 한번 구했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특히 이거 약간 이제 그 전공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전공마다 좀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답변하는 자의 관점에서 네. 저희 답변을 해주시는 이 연기자분이 굉장히 잘 해주셨거든요, 연기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답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뭐 어떤 분이 잘 돼 있는지 또 고쳐야 된다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갖다가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입시왕 면접극장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입시왕 면접극장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잘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좀 긴장됩니다. 네. 긴장 너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식품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GMO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전공학이 식품에 적용된 사례를 공부하면서 유전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과학적 개념들이 식품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대를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저희 학과 사이트라든가 저희 뭐 교수님에 대해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대는 식품공학과 중에서도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 의약품 또는 공정 기술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 같아서 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거 찾아본 적은 없나요? 아, 네. 찾아봤는데 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GMO 식품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해봤다고 했는데 혹시 GMO의 약자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GMO요? 네, GMO. 아, 봤었는데. 게놈. 멀티미디어? 일단 그만하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네, 앞부분은 좀 봤어요. 저희가 앞부분 봤고 이거 저희가 짠 게 아니고 실제 면접 후기예요. 네. 네, 굉장히 상세하게 재성에 이렇게 재현이 돼 있는 거 저희가 약간 편집을 해서 만든. 아,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홍프로님께서 재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지원 동기를 말씀해달라. 네. 예,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 학과에서 가장 보통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네, 예, 네. 지원 동기 아니면 뭐 자기소개 예, 기본이고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지원 동기를 뭐 기똥차게 만든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초반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고 또 여기서 어버버 되면 약간 사람이 좀 모자라 보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봤을 때 이제 이 지원 동기 한번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저 지원 동기 얘기하기 전에 들어올 때요. 아, 들어올 때. 들어올 때를 보면 이분이 약간 이게 너매 집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시는데 보세요. 아, 예, 예. 저렇게 하고 나서 또 한번 인사를 하려다가 꾹뻑 하려다가 그냥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와서 앉든가 그거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들어올 때 목례를 살짝 한번 하고 자리 옆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아, 그렇네. 생각보다 이게 들어갈 때 또 뻘쭘하니까 인사를 하나 마나 고민을 하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치? 그리고 앉을 때 또 인사를 해야 되나 마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장도 네네네. 약간 좀 칙칙해 보여가지고 홍프로 선생님의 그 약간 반듯한 이미지가 조금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살짝 이 안에 셔츠 정도는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밝은 색으로 입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게 홍프로님이 제일 깔끔하게 입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건 성공. 어쨌든 뭐 밝은 색이 좋긴 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이제 사소한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태도적인 거는 사실 저희가 문제 삼기가 좀 힘든 게 홍프로님이 시선이 아래로 꽂혀 있습니다. 예. 그 시선 자체가 이것도 원래 이제 금기시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면접 대본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보고 읽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가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생명과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GMO 관심이 돼가지고 GMO 식품이 이제 유전공학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생명공학이 식품과 접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식품 쪽에 지원을 했다라는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는 지원 동기에 본인만의 강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어떤 멘트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점을 들어요. 드러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 왔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괜찮은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점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것도 없고 그냥 뭐나 다양하게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제가 뭐 여기저기 떠돌다가 떠돌다가 이거 왔어요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분야를 또 찍어서 본인의 이제 이 관심 분야까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으로 있지. 드러내는 것도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보니까 때문에 보니까 수학 성적이 안 좋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어떤 멘트를 하나 던지면 좋고 그다음에 뭐 저 또... 같으면 뭐 아, 저는 원래 호기심 너무 많아서 지적 호기심 관심 있는 분야에 여러 가지 막 탐구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생명이나 화학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 네. 네, 그러면서 한 분야를 지적해서 내가 그 실험을 할 때 정말 뭐 6개월 이상 계속 투자해서 실험을 했고 추가 실험까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생명과학에 굉장히 저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생명과학 실험 분야가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좋지 않았을까? 있으면 더 좋았겠다. 네, 네. 이재훈 선생님. 아 저는 지금 이게 네. 저 학생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자기가 이 질문을 제가 볼 때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해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사실 면접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답변이잖아요. 첫 번째 입 밖에서 딱 나는 이것 때문에 지원했어 네네. 라는 얘기를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식품이 생명과학의 집약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번부터 무슨 얘기들을 던져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답변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라 라고는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면접 답변에서 쓰면 별로 좋지 않은 이 단어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이제 학생이 답변한 걸 보면 다양한, 자연스럽게, 우리 접목된다. 구체적이지, 구체적이지 않은 이 단어들을 딱 던지는 순간부터 사실 면접관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구체적인 상이 안 서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은 그냥 아쉽다. 지원 동기를 위한 지원 동기 정도로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얘는 일단은 식품에 관심을 최근에 갖게 됐습니다. 들켰어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이 학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고. 그렇지. 이 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생명 쪽으로 활동을 했거든. 했는데 갑자기 왜 식품이냐? 학생부를 뒤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GMO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GMO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저는 이 답안 자체가 뭐 되게 안 좋은 답안인데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식품 쪽에 와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목표, 어떤 연구 분야, 어떤 비전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전공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꿈이 바뀌었는데 그걸 이런 계기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So what? 네가 꿈 바뀐 건 관심이 없고 자 그러면 네가 우리 전공에 와서 앞으로 관심 분야가 뭔데 뭐 유전을 연구해갖고 유전공학을 접목해서 뭐 식품 쪽에 살 수 있는 분야가 있어? 그럼 그 분야가 뭐야?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질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그게 빠져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 동기만 할 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아쉬운 답변이 과거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아 제가요 원래는요 식품 쪽에 관심이 있었고 없었는데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공에 딱 들어와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미래의 목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미래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나 막 가치나. 이런 뻥을 좀 쳐줘야 됩니다. 네. 얘가 지금 뻥을 못 치고 그냥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친구가 과연 이 땡땡대에 오고 싶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안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뭐 상위권 대학들은 그걸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이 학생이 과연 이 학교에 오고 싶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하는 지원 동기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상위권 대학들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중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은 너 우리 학교에 진짜 오고 싶은 거 맞아? 딴 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면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면접 내용들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아마 다음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바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 대학 선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질문이 던지는 거. 왜냐면 얘가 쭈뼛쭈뼛하고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 계획이나 이런 것도 분명치 못하니까 너 이거 오고 싶은 거 맞아? 그리고 바로 질문이 후속 질문이 너 우리 학과 사이트에서 너 관심 있는 분야 연구하는 교수님 이런 거 찾아본 적 있니? 뭐 이런 걸 바로 물어봅니다. 그렇죠. 왜 대답을 못 했거든 내가. 근데 더 어려운 걸 던졌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 이런 것도 사실은 준비를 해가는 게 되게 좋아요. 네.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안 해봤거든. 나들은 다. 너 우리 대학 왜 선택했니? 학생들한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아, 꼼꼼하게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그 과에 뭐 특색 있는 거나 이런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되거든. 그냥 관심 있는 것만 좀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친구가 그래도 뭐 나름 나름 대답은 하긴 했어요. 뭐 본인이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다른 기술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마침 우리 대학에 이게 있었다. 이렇게 나름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학과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그렇죠. 합니다. 예. 굳이 여기서 그냥 끝냈어도 되는데 네. 뭐 하나 덧붙여가지고 여기서 이거 아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네, 어떤 과 홈페이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러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찾아보고 네, 이 과의 교수님의 세부 전공 이런 거 다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슨 분야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들이 뭐 세부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석박사 논문 분야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때 뭐 한두 그렇죠. 건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넣고 가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학과 교수님 중에 그러니까 약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있는 게 제 눈에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양리적 작용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수 얼굴 다 외우고 그 사람이 했던 논문들 다 외운 다음에 그 선생님이 면접 들어오냐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뭐 논문에 나오는 선택의 기술이니까 그게 뭐 파토스를 자극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네. 네. 아, 천재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애들은 아 어차피 교수 그 중에 한 놈이 들어올 그렇지, 테니까 그렇지 그 중에 누군가 들어올 거니까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친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원 동기 파트라든가 이런 대학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게 되고 이러면 일단 초장부터 약간 기가 꺾인 겁니다. 보통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전공에 대한 열정 뭐 관심도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얘가 잘 모르네. 심지어 얘가 GMO 약자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GMO가 지원 동기에 들어 있었어. 아 이러면 진짜 속 터지는 거야. 그래서 지원 동기에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항상 질문 당할 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미처 예상을 못했겠지. 설마 GMO를. 근데 사실 영어 약자를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약자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GMO에 대해서 저 뭐 GMO는 어떤 거고 저는 GMO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는 조금 해줬어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못했네. 생각해 보니까 쫄아가지고. 그렇지. 당황한 거지. 개놈 뭐 팀이요 이랬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나와서도 이렇게 돌파하면 되는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식품에 이렇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학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앞에 최초 질문부터 약간 꼬이고 우리 학생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더 뒤에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학생이 경우의 수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납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코돈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세특 질문인 것 같아요. 64개의 예. 코돈이 나옵니다. 이 코돈이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20개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20의 5승이라는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계속 설명 드릴까요? 아니요, 뭐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학생이 DNA 추출 실험도 열심히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DNA 추출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세제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세포막을 분해합니다. 에탄올은 DNA의 용해도를 낮춰서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해줘서 에탄올이 물과 결합할 때 나오는 나트륨 이온이 DNA에 붙어 응축을 도와줍니다. 그럼 루미놀 반응 실험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루미놀 반응 실험에서 인광과 발광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루미놀 발광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고요.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지원 동기 물어보고 너 우리 대학 왜 선택했는지 물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학생부 면접 후기 쭉 봤는데 이 뭐 인성 관련 질문 하나도 안 던지더라고요. 네. 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죠 지금? 지금 뭐 알고 있냐 알고 그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지식, 뭐 학업적인 거에 대해서 생기부의 진위 여부에 예. 대해서 예. 조금 파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예. 진위 여부 겸 제 생각에는 이 아이의 좀 IQ를 테스트하고 싶을 수도 있다. 어떤 애들은 막 인성이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질문 던져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학업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 질문 던져지는 경우가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걸로 그렇죠. 봐서 요거를 아마 좀 확인해야겠다. 근데 이 친구 요런 대답은 되게 답변 잘한 것 같아요. 대답 괜찮았어요.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아마 세특이겠죠. 뭐 단백질 관련해서 네. 본인이 수학 시간에 뭐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뭐 심도 있어 보이니까 한번 설명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열심히 대답을 잘했고 뭐 DNA 추출 실험이라든가 뭐 루미놀 실험에서 이거저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봐도 이제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열심히 뭐 실험이나 이런 거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뭐 내신이 조금 아쉬웠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냐?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막 학생부에 적혀 있는 어떤 개념이나 지식적인 거 물어보는 면접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뭐 좌우명이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 네. 네. 학생부에 적혀 있는 지식적인 걸 갖다가 그냥 이걸로 물어보면서 이걸로 아마 학업 역량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테스트를 하려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응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에서 아이가 이제 미스가 나게 되죠. 아까 여기도 루미놀 반응 시험 이걸 대답을 잘 못했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루미놀 반응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세 번째에서 나와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해버리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멘탈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 때 솔직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 정도 기억 안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루미놀 반응 실험 뭐 기억 안 날 수 있죠. 인광 발광 사실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루미놀 반응 실험 자체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루미놀 반응 실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했었고 그걸 할 때 어떤 분들을 배웠었고 하는 얘기들을 덧붙여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그거는 설명 못하겠지만 루미놀이라는 게 뭐 이런 반응을 그렇죠, 이용한 그렇죠. 실험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도 떠들어라. 그렇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던져줘야 평가를 하는 맞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좀 쫄았어. 위축됐어. 모르는 거 나오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멈추고. 그 애들이 너무 착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도 아는 걸 좀 떠들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모른다고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도 떠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아쉬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보면 실제 면접 후기 보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뽑아주세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예. 뽑아주세요.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말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준비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안타깝더라고. 예, 저는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을 잘하는 이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학생이. 네. 그러면 이제 그것 준비한 그것들 중에서 내가 질문을 못 받은 거야. 그게 좀 아쉬운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던질 때 그걸 기억해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곤 하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아, 내가 뭐 이거저거 뭐 준비를 뭐. 잘했고 그다음에 잘할 자신이 있는 어떤 멘트가 있는데 그 면접에서 질문을 못 받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시간이 남아서 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 시간이 꽉꽉 차는 애들은 이거 못 물어보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애들이 막 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냥 나가라고 한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멘트를 좀 준비를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은 이제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렇지. 저는 그냥 그 두 질문은 거의 같은 질문이 묶어서? 아닌가. 맞아요. 그냥 너 어필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장점 한 개 정도. 아, 좋다. 혹은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네. 뭐, 아, 저는 정말 머리숱이 맞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과에서 이게 공부를 하거나 이 과 생활을 진로랑 연결시켜서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좀 하나나 두 개 정도 잘 찾고 예, 그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주세요를 너무 저건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이 과에 입학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열심히 도전해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 수학에 가장 집중적으로 예,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밤을 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적 자세로 식품공학과에서 식품 연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뭐 잘하시는데 합격. 네. 그러니까. 말 못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 조금 아쉽다. 예. 기회를 그나마 좀 준 건데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잘한다고 뽑아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뽑아주세요 하고 나간 것보다는 예. 조금 뽑아주세요를 할 거면 무릎을 꿇어야지. 옛날에는 막 춤도 추고 맞아 맞아 옛날에 90년대는 춤 추고 막 노래 한 곡 하고 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네. 본인의 어떤 열정이나 뭔가 이걸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정할 말 없으면 그냥 직원 동기에게 한번 떠들고 나와도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한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는 면접 후기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 이런 기회를 주긴 하니까 본인의 장점이나 꿈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학생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셨는데 이세훈 선생님 이 학생은 이세훈 선생님 같으면 붙입니까? 떨어뜨립니까? 떨어뜨리죠. 아, 왜 그랬습니까? 아니 별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오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최초합권이었다가도 약간 예비로 밀릴 만한 정도? 네. 그러니까 얘가 막 자료조사나 이런 거 예. 좀 약간 정성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긴 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거. 제가 생각할 땐 이 지원자가 여기에 이게 순위가 사실 다 저 뒤에 있었던 학교야. 그래서 딴 데 준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들어온 네. 것 같아요. 지원 동기에서도 뭐 구체적인 뭔가 어필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예. 본인의 꿈이나 관심 분야도 이렇게 안 잡혀 있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중복되고 심지어 GMO 약자도 제대로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
혹시 수능을 굉장히 잘 본 학생 아닐까요? 자, 송문영 선생님 이 친구 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기부 기반 그 뭐 세특 관련이나 뭐 그런 대답은 잘하는 거 했어요. 보니까 네.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게 하는 학생이긴 했어요. 아주 불합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예비 번호 주면서 너 오고 싶으면 와라 그 정도의 학생이다. 예비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합격 불합격밖에 없습니다. 합격 네. 불합격밖에 없어요. 네. 불합격. 알겠습니다. 아 저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요 학생이 이제 식품 쪽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한 느낌 확실히 안 나는 것 같고 답변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이라 하면 뭐냐면 그 구체성이에요. 그렇죠. 어, 구체성과 약간의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도록 본인이 막 좀 식품공학의 세부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막 찾아봤으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조금씩 아쉽습니다. 전공에 대한 열정이 이런 걸 잘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GMO 약자를 대대로 못 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좀 부끄럽죠. 크리티컬하죠. 왜냐면 지가 지원 동기에 GMO 식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식품공학이다가 보니까 아마도 식품 쪽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비슷한 심리일 것 같아. 너 또 이놈 이거 돌렸네 돌렸어. 돌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옥석을 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식품 쪽 가면 이런 질문은 좀 집중적으로 더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교수님 입장에서 아 전 녀석 뭐 그렇긴 했겠지만 뽑아서 가르치면 똘똘하게 그치, 잘 따라오겠네? 그걸 보여줘야지. 네,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공학 분야에 대해서 지가 조사를 더 했어야 돼. 더 막 세부 분야나 세부 연구 주제나 이런 걸 찾고 들어가야 그 관련 교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아 저거 사기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기치는 그렇지 성의껏 사기치는 그렇지 성의껏 사기를 쳐야지. 아 맞아 맞아. 그래서부터 이렇게 약간 비인기 전공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것으로 원래 다른 전공도 그런 보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과 돌려서 들어가게 되는 전공들 보면 너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뭐 정보통신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지, 막 뭐 물어봐요. 네. 네. 너 정말 우리에 관심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늘 방송 참고를 해서 지원 동기나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팁 되게 좋네. 그 과 교수님들 뒤져가지고 인상착의 외워. 외우고 또 갔는데 막 머리숱이 바뀌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몰라. 30년 전 아니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 막 준비해갔는데 어 누군지 모르겠던데요. 애들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정성이 있으면 예. 그래도 어필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면접 극장 1화 식품공학 식품영양 쪽 전공자 한번 저희가 코멘트를 한번 해봤고요. 면접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짧은 순간에 평가를 하는 거다가 보니까 네, 되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대본을 이제 만드시려고 할 텐데 그 대본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단어, 표현 이런 것도 좀 신중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조사를 해야 되고 GMO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렇죠. 아, 답답해. 아니 일단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약자는 물어본다 생각하고 그래, 물어볼 준비해야 수 되는 있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거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럼 면접극장 1화 입시와 리얼 관찰 예능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른 전공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